제가 생각했을 때는 1기 쓰기, 특히 3, 4학년, 5, 6학년 1기 쓰기는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알겠지만은 아마 지금 1, 2학년을 넘었으면 1기 쓰기를 지도해야 될 상황이 없습니다. 교육과정에 그렇게 언급되어 있지는 않거든요. 쓰기라는 부분과 연결시킬 수 있는 고리는 있지만 1기 쓰기를 매일매일매일 지도하도록 해야 될, 쓰게 해야 될, 학생들에게 의무를 부과해야 될 그런 내용들은 없습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뭐 이거는 그냥 우리가 듣고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일기 쓰기를 강제하는 것은 제가 언제 한번 인권 면에 그럴 수 있다는 문제가 되기도 했었죠. 강제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근데 이걸 우리 국어 교육 내에서 바라보면 일기라는 내용은 여러분 독자가 자기 자신인 거죠, 사실은. 근데 우리 학생들이 쓰는 일기는 독자가 선생님입니까? 자기 자신과 함께 선생님입니까? 아마도 일기 쓰기를 지도하는 이유는 제 생각으로는 선생님들께서 그렇게 일기 쓰기를 지속적으로 시키는 지속성, 그다음에 그렇게 하면 학생들의 어떤 소위 말하는 작문 능력, 이게 향상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을 것 같은데, 제 경험으로는 실제로는 그런 쓰기 역량의 신장과의 관련성이 일기 쓰기가 높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는 거죠. 제가 지금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교과서에 펼쳐져 있는 해당 특정한 부분의 그 단원 학습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해당 성취 기준을 다시 학습할 기회가 많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한 단원에 선생님께서 들려주시는 낱말을 따라서 봅시다. 그래서 따라서 봅시다. 일종의 받아쓰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보는 그런 내용에 대한 학습을 하면, 그 다음에 다시 할 가능성은 많지 않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아, 우리 아이가 계속 맞춤법을 틀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 시간에도 또그 다음 주에도 일종의 받아쓰기를 하게 되는 거죠. 왜? 왜 그렇습니까? 실제로 우리 아이가 바르게 글자를, 정확하게 글자를 쓰기를 바라는, 또 그렇게 하기를 바라는 거죠. 그런 어떤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받아쓰기를 계속 시키는 거죠.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지루해하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바르게, 정확하게 그 글자를 쓰도록 만드는 게 중요한 거니까, 교과서와는 별개로 뭐라는 거죠? 받아쓰기를 계속 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들 쓰기 같은 경우에는요, 글자를 바르게 쓰기가 있습니다. 여기서 글자 바르게 쓰기 같은 경우에는 그냥 바르게 쓰는 거죠. 자형연습, 핵순이랄지.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뭐냐면 자신의 생각을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와 있는 것은 주변의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 짧은 글을 쓰기입니다. 주변. 초등학교 1학년이니까 주변의 상황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뭐 사람이든 짧은 글을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1학년 수준의 글쓰기예요.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인상 깊었던 일이나 겪은 일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을 쓴다. 예. 느낌이 들어가는 거죠. 인상 깊었던 일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당연히 태도겠죠. 그럼 여러분 어떻습니까? 쓰기만 놓고 보면 1, 2학년분의 받아쓰기가 들어오는 게 자연스럽습니까? 교육과정 성취 기준만 놓고 보면 1, 2학년 수준에서의 받아쓰기는 쓰기 교육과정에 연계되어 있지 않죠. 관련성을 가진 다음에 여러분 뭡니까? 글자를 바르게 쓴다예요. 글자를 바르게 쓴다. 사실 글자를 바르게 쓴다는 이제 이런 경우에 여러분 해당 성취 기준의 해설을 읽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자형연습인지, 거기다가 바르게 글자를 쓰는데 들려주는 것까지 바르게 쓰는 건지, 들려주는 걸, 불려주는 거를 바르게 쓰는 것도 받아쓰기와 연결되지 않겠어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무엇인가를 시도할 때 내가 시도한 이 내용들이 최소한 교육과정과의 관련성, 근거는 맺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뭐 보통 교육과정과의 어떤 그런 합치성, 그래서 교육과정에 부합되는 내용은 필요하거든요. 이제 그런 면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1학년 교육과정을 살펴봤을 때 읽기의 경우는 기본적으로 소리내기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소리내기를 교과서를 통해서 지도를 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해당 단원에만 소리내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학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 경험으로 소리내기는 무척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은 소리내기 어떤 기능, 이건 뭐 기능에 가까운 건데요. 이것들이 나중에는 독해, 그렇죠? 또 묵독, 빠르게 읽기, 결국 나중에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했던
수능에서의 그긴 지문을 읽으면서 내용을 파악하고 또 문제를 분석하고 종합적인 판단을 거쳐서 문제를 해결하는, 그래서 답을 이렇게 적어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됩니다. 중요한 것은. 물론 나중에 성인 독자가 되어서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천천히 읽는 그런 경우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그렇죠? 소리를 읽기는 아마도 한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세상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그런 텍스트를 이해하기 위한 아주 소중한 자산이죠. 우리 사회에서 또 국가에서 정부가 당연히 한 구성원에게 또 가르쳐 줘야 될 그런 내용이기도 하고요. 특히 말하기는 또 자연적인 어떤 그런 면도 있지만, 읽기 같은 경우, 읽기와 쓰기 같은 경우에는 의도적인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낱말, 단어, 문장 이런 글을 소리내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게 저는 읽기에서 중요한 것들을 본 거고, 띄어읽기 이런 부분은 특별히 강조하진 않지만 사이사이에 이제 언급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주요 내용을 확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읽기 교육 과정에. 그죠? 글을 읽었으니까 내용 확인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죠? 내용 확인하기. 근데 이거는 다른 거죠. 내용 확인하기. 근데 우리가 읽기가 무엇인지 나중에 자세하게 그 읽기가 무엇인지 이것도 또 정의를 하면 재밌어요. 나름대로 나만의 어떤 그런 개념을 규정하는 거죠. 읽기가 뭔지. 그냥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읽기는 눈이 필요하죠. 물론 장애를 가진 또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눈으로 그 정보를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이라는 경우를 쓸 수도 있고요. 또 이제 이게 청력을 이용할 경우에는 또좀 다른 뭐 읽기가 아닌 듣기를 통한 또 다른 어떤 부분이 있긴 한데, 기본적으로 읽기는 우리가 시각 정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텍스트가 있고 눈으로 받아들이고, 근데 우리가 어떤 신체 구조상으로 눈이지만 또그 이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뇌면에 어마어마한 큰 스키마 100인치씩 있는 거죠. 근데 그 텍스트 누가 만들었습니까? 또 저자들, 작가가 만든 것이고, 그죠? 누군가 만들어놓은 그 만든 그것도 뭘까? 그걸 보통 우리는 의미라고 통칭을 하거든요. 의미. 작가가 만든 그 의미로 구성된 그 텍스트를 독자인 나의 백연지식을 가지고 다가가는 거죠. 이루어지는 거죠.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거죠. 지금은 보통 그냥 상호작용의 어떤 관점에서 많이 독해, 독서, 읽기를 이해를 많이 하고 있는 편이죠. 근데 이제 그 부분에서 독자에게 조금 더 초점 많이 줄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또는 텍스트에 더 많이 둘 수도 있겠죠. 텍스트 자체. 그죠? 뭐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구조주의라고 해서 이 텍스트에는 아름다운 단어의 구조가 있다고 볼수 있지 않겠어요? 또 조금 더 다른 관점에서는 필자의 의도를 찾는 것. 그러니까 작가는 이미 그 텍스트를 써서 끝내버린 건데, 그게 아니라 필자의 의도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관점도 있겠죠.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독서라고 하는, 보통 독서를 읽기와 동일한, 독서라는 어떤 용어를 리딩, 읽기하고 같은 개념으로 한국적으로는 부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읽기에 대해서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것도 좋죠. 가장 기본적으로 읽기가 뭔지, 쓰기가 뭔지에 대해서 나름대로 정의를 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재미있는 그런 국어과에 대한 기초 이론을 학습하기 위한 재미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읽기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아, 그렇구나. 소리 내는 것이 중요하게 저는 보는 거고요. 저도 1학년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하나는 내용 확인하기는 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하다 보면 더 넘어서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이게 참 저는, 뭐, 교사의 어떤 특장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뭐, 교육과정 중심으로 수업을 하다 보면, 사실 수업이라기보다는 교육과정 운영하다 보면, 1년 동안 하다 보면 교육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사실은 집어 던져도 될 정도예요. 교과서가 따라오는 거죠. 꼬리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교과서에 끌려가지 않는 거죠. 어려움이 없는 거죠. 힘든 게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가는 거죠. 그 읽기에서 좀더 가면, 이제 인물의 처지와 마음을 짐작한다. 사실 이거는 이제 문학 텍스트하고도 관계가 있죠. 그죠? 인물이라는 게 나오고.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접하는 많은 텍스트 중에 문학 텍스트가 많은 건 사실인데, 문학 텍스트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어떤 텍스트 속에서도 인물을 등장하고 인물이 처해 있는 상황을 짐작하는 것. 그 짐작하는 내용이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걸 다른 용어로 번역한다면, 다른 용어로 바꾼다면 뭘것 같아요? 추론하기, 추론하기. 그러니까 읽기 영역에서 추론하기는 되게 중요한 능력이죠. 여러분, 그 우리가 기능이라는 걸 지난번에 한번 언급했잖아요. 교육과정 우리 내용 체계표에서 기능이라는 걸 우리가 언급했는데 사실은 추론하기는 또 연습을 통해서도 신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여러분 3, 4학년분, 5, 6학년분에서도 당연히 이거는 추론하기는 계속 나올 거라고 여겨집니다. 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읽기는 가장 기본적으로 사실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또 추론도 하고 평가도 하고 종합적인 감상도 하고 그런 아주 일련의 그런 과정들이 있겠죠. 이거는 이제 보통 톡스 이론가들이, 연구가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기능들. 그런 것들도 나중에 추후 또 함께 공유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습니까? 아, 1학년 정도의 학생들. 사실 이 내용은 1, 2학년 분이기 때문에 1학년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2학년에게도 적용되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교육과정 내용들이 혹여라도 3, 4학년 또는 5, 6학년 학생들한테 필요하다 그러면 교사는 이 내용을 통합적으로, 유기적으로 학년 구분과 구분 없이 오픈해서 열어놓고 다가서 지도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6학년 학생들한테 소리를 이렇게 지도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소리를 이렇게 지도를 하지 않고 묵독을 계속 하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 생기겠습니까? 디코딩이라고 하죠. 디코딩. 디코딩. 정확한 해독이 안 되는 거죠. 글자를 정확하게 읽지 못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그러면 중요한 정보를 파악하지 못하고 가기 때문에 일종의 의미 구성의 면에서 공백 현상이 생기지 않겠어요? 제가 여러분들 그 영상수 앞으로 이제 몇개더 많이 보시게 된다면 영상에서 제가 간혹가 이런 거 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학생들한테 의도적으로 시킵니다. 사실은 그 해당 학년의 국어 수업에는 또는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는 소리 읽기가 안 나오는데 소리 읽도록 제가 시키잖아요. 그러면서 손을 가리키면서 아 그래요 읽어보세요 오늘 선생님이 4.5 또는 5.0 점수 놀이를 할게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물론 놀이를 한다고 말해 놓고 그 놀이를 한 다음에 일정한 점수 이상을 받으면 사실은 상은 줍니다. 놀이 같은 상도 있고 그 다음 시간에 와서 체육 활동을 더 한다든지 또 다른 상은 주는데 그4.5 만점이라든지 5.0 만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소리 읽기에 대한 정확성을 학생들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6학년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1학년 아이들도 그렇게 하고, 5학년 아이들도 그렇게 합니다. 그 내용도 나중에, 기법도 나중에 여러분한테 공유를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쓰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글자를 바르게 쓰기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문장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주변에 있었던 그런 주변 사물이나 상황에 대해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신의 감정을 또 글로 표현하는 그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1, 2학년 뿐이에요. 자, 이게 이제 딱 제가 갖춘 거죠. 아, 내가 1학년 담임인데, 우리 아이들, 우리 어린이들, 우리 학생들, 1년이 지난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글을 읽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을 가지고, 주변에 있는 어떤 상황들, 사물들, 그걸 가지고 글을 자연스럽게 썼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죠. 그런 돈 내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는 읽기는 다른 것 무엇보다도, 기본적으로 소리 읽기는 완벽하게 가르쳐야 되겠다. 이게 1년 동안 저의 3월달에 마음속에 서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이제 국어과 저 입장이니까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아유 그러면 모든 과목을 다 그렇게 그게 참 어려움이죠. 뭐 저는 모든 과목이 다 그랬으면 좋겠다는 거고 사실은 뭐 제가 다른 과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다른 과목도 이제 그런 마음이 있겠죠. 초등학교 1학년 정도라면 수학에서는 연산해서 한 자릿수 더하기 한 자릿수를 해서 받아올림이 있는 데까지는 어떻게 내가 완전하게 해야지. 그런데 그런 활동들은 비록 4월달, 5월달에 마쳤다 하더라도 12월달까지도 할수 있는지도 계속 내가 점검해 봐야지.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죠.